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가 오늘 밤 구속됐습니다. 관리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소방합동조사에서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배연창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참사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 이모 씨와 관리인 김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29명이 숨지고 36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건물주 이 씨는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제 건물 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건물이 애초에 불법 증축됐다는 건 없어요? 네,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원래 계셨어요?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전 건물주 58살 박모 씨와 희생자가 많았던 2층 여성 사우나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건물주 박 씨가 9층 옥탄물 탱크를 숙소로 불법 변경해 참사를 키운 것은 아닌지, 여성 사우나 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한 정황은 없는지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합동 조사에서는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배연창이 일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참사의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3시 25분에 화재가 시작된 것을 목격한 주민이 있다며 발화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CCTV를 분석한 결과 가능성은 낮지만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